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만나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갈릴라야의 어부 베드로와 은총으로 변화되어 교회를 박해하던 바리사이인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하느님 말씀의 빛 안에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특징지었던 사도적 열정에 영감을 받아봅시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진정한 파스카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해방되었고 새로운 삶의 문이 그들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가오는 희년을 맞아 문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희년은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문을 열어 모든 이가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의 문턱을 넘어 그분 안에서 희망을 되찾고 기쁨을 새롭게 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삶에서도 이처럼 열리는 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건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파스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많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은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 기간에 일어났고 헤로데 왕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의 해방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처럼 밤에 일어났으며 천사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허리띠를 묶고 신발을 신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지시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탈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교회를 사슬에 묶인 당신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한번 당신 백성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해방의 밤, 먼저 감옥문이 기적적으로 열립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그를 인도하는 천사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시내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문이 저절로 열린 것입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복음에서 들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그분께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 계심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감옥 문은 주님의 힘으로 열렸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집 문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온 베드로를 보고 그 집에 있던 여인은 두려움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 공동체가 문을 여는 지혜를 잊고 사는지요? 바울의 사도의 삶 또한 근본적으로 파스카 체험입니다.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그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약함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합니다. 그는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를 얻는 종교적 체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부 공동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저 마음의 평안만을 위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삶의 복음 선포에 열정을 불어넣었고 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만한 기회를 주셨는지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열린 문어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또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전하였다.
또한 고린토 공동체에게는 이렇게 전합니다. 내게 크고 유익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콜로사의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빌어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에 갇혀있던 문을 열어주셨고 복음 때문에 갇힌 감옥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모든 이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가오는 희년을 맞아 거룩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지난해 임명되신 대주교님들께서 팔리움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친교를 이루며 목자들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양떼를 위해 헌신하는 목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맡은 직무를 통해 교회와 사회에 열린 문을 만들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 애를 담아 세계 총대주교청 사절단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교회들 간의 완전한 일치를 향한 공통된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의 형제이자 사랑하는 친구인 바르톨로모 총대주교님께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합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전구를 청합시다. 그들이 우리 삶의 문을 주 예수님께 활짝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와 로마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